개념. 테디베어의 개념이 매우 분명히 유전 쪽으로 물려받은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디베어라는 게 유전 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좀 이해되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는데 뭘 바라는 거? 문화적인 특성을 바라는 거. 아, 이제 문화는 알겠다. 그치? 그러니까 테디베어라는 게 만들어진 거는 유전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특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however 그러나 여기서 바뀌네 또. 그러나 문화적인 특성. 간접이죠. 바로 문화적인 특성이 보이는데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다른 것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른 게 뭐냐면 이거죠. 진정으로 생물학적인 특성의 밑에 있다는 거지. 이게 다 바뀌는 거지 이제. 테디베어는 뭐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의 유전적인 특성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 문화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게 뭐냐면 그것이 큐. 신호인데 끌어들이 우리를 끌어들이죠. 베이비에게 끌어들이는 거지, 아이에게. 근데 아이가 어떤 아이야? 높은 이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얼굴을 가지고. 아세요? 귀엽고 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어필링. 마음을 끄는 거죠. 분사군이죠?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양육하는 리스폰스, 응답,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지. 대부분의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귀여운 모습을 보면 약간 볼모이 자극하고 이런 거였죠. 테디베어는 어떤 테디베어냐면, 더 많이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테디베어. 네. 근데, however slight는 아무리 옹물지라도, 이거 조심하시고요. way of living은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고요. 원래 slight가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이동한 거지. 네, 다시. 그것이 아무리 모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처음에는 slight, 미세, 미묘, 작았을지라도, 아이와 같이 보이는 테디베어의 모습을 가진 테디베어는, 와, 그래서 더 인기 있었죠.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그래서, 그래서 테디베어가, 제조업자들은 분명히 알았죠. 뭘 알았냐면, 어떤 곰이 가장 잘 팔리는지 알았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었고 더 적게 만들었지. 근데 어떤 것들을 덜 인기 있는 모델들은 더 적게 만든 거지. 뭐 하기 위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선택의 압력이, 압박이 만들어진, 뭐에 만들어진?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에 대한 압박이 야기했는데 뭘 야기했냐면 혁신을 야기했죠. 더 많이 아기와 같은 곰의 혁신을 야기한 거지. 뭐에 의해서? 제조업자에 의해서. 그죠. 그니까, 유전적인 특성 때문에 생겨난 문화적인 특성으로 테디베어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총,